자동차의 바다 세계를 품다 2014 부산국제 모터쇼.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공간 함께 이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요, 이 링컨의 최초의 컴팩트이기 때문에 최고 출력 또한 289만을 하고 있긴 하지만요, 그 기술력만큼은 정말 최고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 너무나도 많은데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좀 보시다가 지금 칭찬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인테리어 또한 저희 한국인 디자이너잖아요. 하지만 MKC는요, 접근감지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에 차량 가까이만 가더라도 차량에 저희 함께 기념 촬영 진행되고 있습니다. MKC 점주입니다. 정말 모델 묻지 않은 굉장히 멋진 포즈로 함께. 부산은 우리나라 수입차 시장만 보더라도 약 한 12% 이상 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부산하면 이제는 우리나라 제2도시가 아니고 국제적인 신망을 얻고 있고 또 컨벤션 도시로도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위상에 걸맞게 우리 그 2014년 국제 모터쇼가 생겼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신차가 한 30대 그리고 한 200여 대의 차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수입차가 이제는 럭셔리 차라는 공식을 떠나서 점점 다양해지고 또 소형차, 또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런 차들이 이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런 위상에 걸맞게 부산 국제 모터쇼는 이번에 아마 성공적인 자리를 아마 매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입차 회장님으로서 인터뷰 된 것 같고요. 포드 좀 얘기도 하나 하는 김에 포드에 소개된 신차 부분에 한번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포드 링컨에서 올해 새로 선보이는 거는요, 저 링컨관에서 보시다시피 럭셔리 컴팩 SUV인 MKC입니다. 요거는 이제 올 뉴 MKC인데요. 가장 특징적인 것이 2300cc, 2000cc 에코부스트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적인 측면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디자이너가 총괄해서 실내 디자인을 감독을 했는데 아마 보시면 얼만큼 링컨이 럭셔리다워진가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 MKC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가 하반기에 런칭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